네, 굿모닝 해외 직접 투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해외 기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전내용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을 또 탐방을 해볼까요?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베트남 호치민 증시에 상장된 베트남의 포스코라고 불리고 있는 베트남의 최대 철강 기업인 호아팟 그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3대 철강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베트남 기업법이 실시된 이후에 세워진 최초의 민영회사입니다. 그래서 철강 사업 외에도 가전, 부동산, 농축산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 직접 호아팟 그룹 본사와 공장을 직접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또 탐방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이 가는 기업이네요. 네. 자, 오늘은 베트남 기업이죠. 호아팟 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호아팟 그룹 어떤 그룹인지 기업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기업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가장 이제 높은 GDP 성장률 약 6에서 7% 정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면서요. 최근에 경제성장 동력 핵심이 바로 부동산이나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이제 건설업 등 이런 인프라 관련된 쪽이 굉장히 꾸준히 성장한 덕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베트남의 철강 수요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어서 GDP 성장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2007년 약 11년 전에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최대 건설용 철강 생산 기업으로 현재 베트남 시장 점유율 약 27%를 자랑하고 있는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네. 예, 그래서 2018년에 베트남의 건설량 철강 수요가 약 15에서 1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호아팟은 현재 철강이나 기타 산업재, 부동산, 농축산 등 약 18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와 모회사의 활발한 어떤 협업을 통해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철강 부분 같은 경우도 자회사를 통해서 주요 원재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 및 수급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전국적인 유통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동사의 강점일 거고 특히 이제 동사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약 85%가 철강, 사료가 7%, 부동산 개발이 약 3%, 또 가구와 냉장고 등이 약 5% 정도로 구성이 돼서 철강 외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철강 이후에도 먼 미래를 보고 농축산 산업 관련된 쪽에 좀 더 이제 향후에도 집중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예상 PER 8.6배로 현재 대다수의 밸류에이션이 높이 나오고 있는 베트남 주요 종목들 중에서는 당연히 저평가 매력을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베트남이 현재 최근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강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러니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호아팟 그룹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호아팟이 영위하고 있는 철강 분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호아팟 그룹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 당연히 이제 철강 제품 생산이나 네. 유통일 텐데요. 이런 주로 이제 자회사인 호아팟 철강, 예, 호아팟 스틸 JSC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호아팟 철강은 베트남의 시장 점유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 철강 회사라서 화석 연료로 만든 화력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이제 고로 방식을 현재 철강 통해서 철강을 생산하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공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었고 거의 뭐 100% 이상의 풀 캐파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로 방식은 이제 참고로 일반적인 전기 아크로 방식에 비해서 약 비용의 13% 정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어서 수익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네. 일단 고로 방식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라던가 공해 부분은 아직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했는데 내년까지 이 집진 시설을 갖춰서 공해에 대한 부분도 곧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아팟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인 철광석이나 코크스트링을 포함해서 일광 공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은 제조 원가를 가지고 고품질의 철강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특히 베트남에서 중소규모의 철강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조금씩 경쟁이 심화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최초의 원료 수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생산하고 유통까지 수직계열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특히 뭐 도로나 터널, 뭐 철도 베트남 전역이 지금 사실상 공사 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던 걸 눈으로 봤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 동사가 고속도로 건설이나 도시개발의 다수 프로젝트에 철강 공급 업체로 이미 선정이 돼서 그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이제 호아팟 철강 복합단지 3기를 완료를 하면서 뭐 아변강 같은 경우도 100만 톤 이상 생산을 최초로 성공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철광석이나 완제품까지 하는 기업들은 이 호화팝 그룹을 제외하고 한 개 정도 있는 정도로 있는 상황이라서 이 체계가 꾸준히 진행된다고 하면은 현재 2020년까지 외국 기업한테 관세 부과를 지금 통해서 국내 기업의 성장의 시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전망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베트남 1위 철강 회사입니다. 호화팝 그룹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베트남에서 철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뭐 공장 증설이나 이런 측면도 향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이제 보통 제조업 기업들이 그런데 흔히 말하는 캐파, 그러니까 생산시설을 늘어난 수에 맞추면서 증설을 해가야 성장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죠. 예,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철강 제품 수요가 베트남에서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생산 설비를 증가시켜야만 이익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필연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작년 기준으로 호화팟 그룹의 철강 생산 제품 생산 능력은 약 300만 톤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베트남 철강 기업 중에는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올해 생산 능력은 약 13.3%까지 증가해서 34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올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동사의 철강 생산 시설은 약 6개 정도로 뭐 하이저용 지역에 하나, 뭐 흥인 지역에 3개, 그리고 다낭 지역에 1개, 그리고 롱안 지역에 1개 등을 추가로 이제 공장 그 증설과 함께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2018년에는 처음으로 흥인 지역에서 약 40만 톤의 아연 도금 철강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도시 인프라 개발의 근간이 되는 소재는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철강 파이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산 능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특히 동사에서 최근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공장이 좀 재밌게도 다낭 쪽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다낭은 이제 뭐 이렇게 여행지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그 다낭이 베트남 지역 지도를 보시면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다로도 이제 배로 또는 비행기로 굉장히 딱 그 물류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중심 핵심 지역에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도 앞으로 공장을 신설하면서 여기서 앞으로 차후에 더 많은 생산 증가를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 점유율이 27% 정도 되는데요. 내년인 2019년까지도 건설용 철강 제품이나 열연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돼 있고 뚱구엇 일관 제청소라는 곳에 대해서 그래서 좀 관심을 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파 증설로 올해 한 번 더 동사는 매출의 퀀텀 점프를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베트남의 호화팟 그룹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장도 증설을 해서 더욱더 매출의 성장을 끼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호화팟 그룹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 일단 네. 서두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동사는 이제 베트남의 포스코라고 불리는 최대 철강 기업이고요. 특히 국영이 아닌 민간 기업이라는 점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정부의 또 보호 아래서 성장을 하고 있는 네. 있다는 점이 민간 기업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 베트남 정부는 이제 철강 수입 규제 즉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서 반가공 철강제에 대해서 이미 수입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대다수의 철강 기업들이 사실 원자료인 철강석이나 뭐 철광개 등을 직접 수입해서 철강제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게끔 돼 있는데요. 그러나 동사 같은 경우는 철광개를 생산하는 자체 공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에 중국산 철광개 수입은 약 연초 대비 6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동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고 일단 현재 이 세이프가드가 2020년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향후 지금부터 3년 뒤인 2020년까지는 동사가 이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호화팝 그룹 뭐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군요. 지금 현재 이 철강 수입 규제로 정부의 보호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꼽아 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세요? 네, 일단 네.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의 도시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베트남의 도시화율이 지금 현재 35% 정도로 가속화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일단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에 국철 1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해서 역세권이 없던 나라가 이제 역세권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부동산 개발이나 건설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는 이미 다 들어서 아실 거고 특히 하노이를 중심으로 도로나 교량 주거용 건물들 건설 수요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용 철강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기업은 당연히
그 베트남 전역의 가장 큰 철강 생산 능력과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호아팟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베트남의 도시화로 인해서 수요가 많아지는 점, 이 점도 호아팟 그룹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였고요. 다 최근에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여러 가지 좀 규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네. 철강 제품도 규제 품목 대상 중에 하나인데 베트남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오늘도 이제 뭐 이따 1시에 미중 무역 관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렇죠. 시끄러운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상부부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고일 외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제 대상 12개 국가를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베트남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미 철강 수출이 순위가 12개 국가 중에 가장 마지막인 12위였는데요. 특히 그러나 이제 베트남 철강한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사실 호아팟 그룹한테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베트남 내수납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일부 중국 기업이 관세 회피를 위해서 철강을 합금강으로 속이는 등의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베트남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고 있는 일부 중국 철강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호아팟 그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미국에 수출하는 게 없습니다. 대다수가 내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베트남 시장으로 진입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동사 같은 경우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국내 기업을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내수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 쪽이라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간의 관세 부과로 전 세계 기업들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지금 호아팟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수 시장에 많이 기대고 있고 또 정부의 보호화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네. 자, 지금 이 호아팟 그룹 살펴보고 계신데 부동산 산업에서도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네. 부분입니까? 예, 일단은 2018년 호아팟 그룹이 이제 철강 외에도 부동산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이제 만다린 가든 2라고 하는 프로젝트고요. 동 프로젝트는 이제 하노이에 위치한 복합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상가나 주거용 아파트 등을 분양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만다린 가든 2는 하노이 중심부에서 남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 다양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 프로젝트는 개통 예정인 하노이의 지하철역이나 시내 순환도로 근처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인근에 뭐 학교나 병원, 공원 등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어서 분양 성공이 할 것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프로젝트 매출의 20%가 이미 실현이 돼서 동사의 매출에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됐고 올해 2018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머지 80%의 매출이 이제 인식이 돼서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매출 실적이 크게 잡히지 않겠냐라고 지금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 프로젝트의 매출은 약 1.3조 동이고 세후 이익은 약 5,500억 동 정도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45%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철강의 수요와 함께 부동산 산업에서도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한다는 점 굉장히 네. 매력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아팟 그룹 또 실적 점검과 함께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베트남 동화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환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현재 지금 한 4.7에서 4.8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 내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환 부분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특히 호아팟 그룹의 2017년 작년 매출은 약 46조 동, 전년 동기 대비 38%에서 39% 정도 늘었고요. 순이익은 동사의 목표치를 33% 상회했던 약 8조 동, 21%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실적은 예상보다 높았던 철강 제품의 판매량과 높은 판매 단가 ASP 때문에 철강 제품 마진율이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기여를 했고요. 철강 제품 사업 부분 쪽 매출은 전년 대비 41%. 그리고 철강 제품 판매량 증가가 부각이 됐고 특히 예상한 대로 주택용 부동산 신규 건설이나 도시의 인프라 개발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5조 동, 전년 동기 대비 20%, 그리고 순이익도 8.5조 동, 약 6.5%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올해 블룸버그 컨센서스로 PE가 현재 한 8.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 중구엇 일관제철소에서 철강 제품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베트남 도시화라든가 2020년까지 세이프가드가 계속 발동이 되고 있어서 이 보호 아래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베트남의 대표 철강 기업인 이 후아팟그룹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의 후아팟그룹 살펴봤고요. 전래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베트남에 관심 가는 기업 후아팟그룹 살펴보셨고요. 중국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중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